부산에서 중증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부부들의 아름다운 웨딩마치가 울린 날, 황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부산 지체장애인 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4회 부산 중증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지난 30일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부산 시민 약 300여 명이 하객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부부 중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영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본 결혼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의 박수와 함께 축하 연주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줄이고 활기가 가득한 소통의 장을 개최함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